아이들의 과학 잠재력을 깨우고 과학의 꿈을 심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미래의 과학 영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키스톤들을 만나봅니다. 신개념 과학 감동 토크쇼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교사 손미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마지막 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많은 다양한 키스톤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키스톤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네. 아직도 소개 못한 키스톤들이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네. 아쉬워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키스톤을 대표할 수 있는 키스톤 끝판왕들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끝판왕 제가 아까 전에 좀 뵀거든요. 이미 두 분의 경력을 합치면 30년이 넘는데요. 30년이 돼갔는데 막 그 아우라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역시 끝판왕.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여러분도 기대되실 텐데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원의 류지영 부원장님 그리고 아주대 교육대학원 영재교육전공의 유미연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유지영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아주 좋은 대학, 아주대학교에서 반짝반짝 영재들과 영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미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과 이렇게 또 부원장님 대가들을 모셨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님들을 모시니까 저희가 마음이 너무 든든하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애기 엄마들이다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교수님과 부원장님은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영재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은 학부모들을 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요, 이제 보자마자 영재가 진짜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박사님은 아이를 보면 영재인지 정확하게 딱 아시나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데, 영재일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결국은 자기 아이 이야기로 제일 마무리를 많이 하시죠. 유지영 박사님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아이가 영재 맞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고요. 근데 이미 이 아이가 영재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요?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교육 방법을 아예 딱 여쭤보시네요. 시기가 왠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맞아.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부모님도 많이 물어보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조부모님까지.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워낙 귀하고 이러니까 네. 온 집안에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15년 정도 영재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아이 잘하나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다 이런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영재가 맞나요? 제 생각엔 그런데 선생님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들을 담아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재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꼭 따라오는 게 말씀 약간 하셨지만 그 영재 기준. 우리 아이가 그 영재 기준치에 될지 영재 기준이 뭘지 그게 또 사실 나라 뭐 문화마다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게 정립이 되는 건가요? 초창기 가장 최초의 이제 영재를 가늠하는 기준은 사실은 IQ였거든요. IQ. 예, 그래서 IQ. 예. 그래서 IQ 상위 1%를 영재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데 IQ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서적인 특성, 특히 노력하는 것, 끈기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실은
지적인 특성 못지않게 정서적인 특성도 영재의 중요한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EQ였나요? 그렇죠. 정서지능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영재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그 EQ 부분이 강조되고 있군요. 아, 다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저는 좀 대놓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원장님과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영재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영재의 정의가 뭔가요? 몇 가지 공통적인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금방 말씀하신 지능적인 부분인데요. 지능은 아주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능은 한 상위, 중상위 정도면 된다. 아, 그래요? 최상위가 아니고요? 네, 한 20,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아, 그렇죠.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영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상 정도면, 그 예를 들자면 전체 한 상위 20에서 25%, 한 100명 있으면 25명 정도가 가능성이 있고. 아,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아주 높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제 좀 높으면 더 이제 발현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네.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과제 집착력.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네. 뭔가 하나 자기가 꽂힌 게 있으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지금 현재 사회는 창의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재의 정의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 영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재의 정의라면 어떻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네. 영재의 정의는 영재 학자 수만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 학자들마다 나름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공통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어떤 특정한 재능 영역에서의 뛰어난 탁월한 능력 거기에 이제 정서적인 특성으로 과제 집착력이나 동기 같은 부분 그리고 창의성 이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넣게 되는데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저 그림을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새가 있고요. 예예. 예. 저 그림을 보시면 저게 뭘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영재는 저 알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정말 멋진 아름다운 백조가 될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영재다. 다만 저것을 그 백조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알로 보느냐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알이 안 보였어요, 저는. 저는 알을 보고도 알을 그려야지 새를 그렸어, 아이고. 우리 아이가 영재로 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줄었나요? 네, 3살 아들이 이제 노래를 할 때, 자, 봐봐, 유민아, 톤을 좀 높여. 아! 하고 목을 톤을 높여 하면 또, 야! 하고선 노래를 높여서 부르는 걸 보더니 신랑이 영재 났다, 우리 집에 영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도, 진짠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궁금증이 딱 들더라고요. 만 3세 이전에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영재인 게 가늠이 가능하다 하면 O, 에이, 3살은 좀 너무 일렀다, 엄마 욕심이다 싶으면 X입니다. 저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3세 이전 영재 판명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나, 둘, 셋! 짠! 과연 이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저희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도 옵니다. 네, 오케이. 네. 제가 100점 맞은 기분이죠. 왜 그 생각은 네. 네. 사실 아이들에 따라서 이게 재능이 발현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다 네. 다르지만 어떤 아이는 만 3세 이전에 그 재능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3세 이전에 영재 판별 가능하다. 교수님 생각도 예.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제가 X를 들어야 반전인데 저도 옵니다. 예, 분명히 3세 이전에 판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조금 이제 고도 영재, 아주 탁월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는 그 만 2세, 3세에도 그 재능이 판별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어렵겠네요. 예가 예전에 이제 IQ 210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르셨던
그 김홍룡 박사라고 예 그분은 3세 때 이미 4개국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누가 봐도 영재네요. 부모님들이 어쨌든 아이의 특별한 재능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 연령대가 4 내지 5세고요. 2 내지 3세도 약 25% 정도는 부모님들이 아, 이 아이가 뭔가 남다른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한번 OX 질문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학 영재 교육? 이런 영재 교육들을 받으면 과학 영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과연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시키면 될까 하는 좀 고민이 돼요. 네, 아, 희망적인 고민이네요. 고민이기도 네. 하고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먼저 MC분들부터 네, 네. 정하셨나요, 마음을? 네. 아, 저도 좀 잠깐만요. 저는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 또 만자. 아, 아. 세모네요, 세모네 중간. 아니 먼저 왜? 사실은 영재의 범위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좀 넓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영재 범위가 넓어졌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교육으로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아. 희망을 갖고 싶어서 네, 네 들었습니다. 아. 너무 많은 믿음이 갑니다. 그 얘기에. 저 세모를 받으랬나? 그럼요. 네. 저는 그냥 희망으로 들었습니다. 희망으로. 사실은 희망이 담긴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전문가분들의 네. 의견도 참 궁금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OX 중에 한 가지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아, 또 희망적인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건 이 아이를 다 영재로 만들 수 있다에는 사실은 X고요. 아, 네. 이 아이의 분명히 그 분야에 잠재력이 있는데 만약에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른 상태에서 이 교육을 시켰을 때는 그 아이는 재능을 개발하면서 그 분야의 영재가 될 수 있거든요. 잠재력이 있는 아이에게는 영재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재능이 꽃피워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닌 아이들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거고 이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아이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아이에게 그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과학 쪽에 재능이 있을까? 그러면 과학관에도 데려가 보고 과학 실험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해보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더 해줄 것을 요구하면 이 아이는 과학 분야에 뭔가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싫어하지만 반복적으로 시키면 어느 순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좋아할 때까지 네. 되는 거죠. 과학관을 맨 처음에 싫어했지만 여러 번 가면 익숙해지니까 즐기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혹시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이의 의지와 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아이가 설사 재능이 있다고 해도 아이가 이거에 금방 질려버리거든요. 약간 무관심한 듯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즐길 수 있게 오히려 놔둬주시는 게 그러면 즐기게 되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전공까지 하게 된 경우를 봤는데 그게 제 동생이에요.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영재 교육을 시키면 과학영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도 일단 5인데 사실 질문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평범한 아이도라기보다는 평범해 보이는 아이도 영재 교육을 하면 과학 영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똑같은 걸 어떻게 이 아이한테 접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평범해 보이고 이쪽에 전혀 재능이 없어 보였던 아이들도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해 보이는 아이도 과학 영재 교육을 받으면 영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재들이 어떻게 발견되는지 또 잘 모르더라도 기회를 주면 또 영재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영재들을 사실 많이 봐오시고 연구도 하셨잖아요. 이 영재들에 있어서 과학 영재들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원장님부터. 두 가지 공통적인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들을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호기심을 그냥 호기심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뭔가를 해봐야 돼요. 뭘 뭐 만져보거나 뜯어보거나 뭐 두드려 맞춰보거나 이렇게 직접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퀴즈 프로그램 어릴 때부터 퀴즈나 뭐 퍼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뭔가 자기가 유추하는 이런 특징을 어릴 때부터 보인다라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연구 결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공통적인 거는 한 자기가 관심 있는 한 분야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과 집중적인 탐구. 공룡을 좋아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공룡이 있으면 정말 이름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티라노사우루스밖에 모르는데 익룡 뭐 요 정도밖에 보통 맞아요. 모르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어려운 이름 긴 걸 아주 네. 발톱 하나의 모양만 보고도 다 이거는 뭐라는 걸 딱 알아맞추는 그 정도로 아주 깊은 관찰력, 네. 집중도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영재들은 인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일반 네. 학생들하고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완벽주의예요.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뛰어난 성취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발휘가 되면 이런 아이들도 봤는데 자기가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데 스스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네, 스스로 낮아지고. 이런 아이들 또는 높은 이렇게 뛰어난 언어 발달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부정적으로 발휘되면 말대답. 어른,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너 왜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그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말대답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 선생님 이렇게 권위가 있는 존재에 존재들이 논리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영재들에 대한 인성이나 뭐 예절 교육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약간 문제점이기도 한데 지금 초창기에 이제 영재 교육 진흥법 2000년도에 이제 제정되고 나서 영재 교육이 양적 팽창이 될 때 사실은 인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만들까에 관심을 가졌지 그렇죠. 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바람직한 인성을 갖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못 기울여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많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영재들을 지도하면서 특히 이제 과학영재들은 과학자가 될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로서 지녀야 할 어떤 윤리의식, 도덕성, 연구윤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리더십 왜냐하면 영재들은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리더십 또한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영재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니네는 나중에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에 되돌려야 된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영재 교육과 현재의 영재 교육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재 선발 방법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요. 영재를 뽑는 거. 예. 네. 그래서 영재를 선발할 때 과거에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라든지 영재성 검사, 뭐 학문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필 검사다 보니까 그렇죠. 선행 학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재를 뽑는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것도 미리 공부하나요? 예, 예. 학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뽑혀서 오는데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왔을 때도 사실 따라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영재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선발 방법이 관찰 추천제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 아이를 이제 영재들을 또는 담임 교사일 수도 있고 그 과목의 교사일 수도 있고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일 수도 있고 그 교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이 아이의
그 행동, 네. 수행하는 과정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에 기반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그램 측면에서 네. 과거에는 과학영재면 그냥 과학과 관련된 강의 또 예를 들어서 수학영재면 수학과 관련된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인지적인 부분, 그 특정 부분, 분야 이거에 집중됐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영재 교육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고 네. 융합 교육도 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영재들이 한 분야만 자기 이 칸막이에 둘러싸여든 정말 좁은 영역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네. 좀 더 폭넓게 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진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네. 영재 교육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이제 처음에는 수학과 과학에 굉장히 치중해서 모든 영재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나 이거 외에도 인문 영재, 예술 영재, 발명 영재, 네. 또 특히 이제 요즘은 발명 영재 쪽에 좀 많이 그 포커스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는 그 교수 학습 방법에도 예전에는 아무래도 지식 중심이 조금 많았다고 본다면 지금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이 협업 능력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성적인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인재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인류의 구원할 인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글로벌 시민의식을 기르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영재들을 길러낸 그런 곳이죠. 영재교육원, 미래영재교육센터에 들어가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미래영재교육센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시스템이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학년 때 막 이제 재능이 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막 관심이 높아질 때라서 기존의 영재교육하고 약간 다른 것은 미래사회의 인재로서 이 영재아이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그럼 그 핵심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그 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약간 좀 달라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이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집에 다 에어프라이어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때와 후라이팬으로 조리할 때와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다르게 했을 때 과연 미세먼지가 배출된 정도가 어떻게 다를까? 네.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해요. 결과가 궁금하세요? 근데 일단 저희가 측정한 그 미세먼지 측정기로는 초반에는 이제 에어프라이어에서 안 나온 듯 하다가 고온이 되면 이게 미세먼지 나쁨이 뜨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배출을 하는 그 곳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에서 실내에서 에어프라이어를 쓸 때 쓸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실생활과 실생활의 문제에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연결된 그런 학습 이게 바로 융합교육이거든요. 부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영재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도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여기랑 비슷합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현장에 실제로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전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힘들잖아요. 전국의 그렇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영재 교육원이라고 저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들어와서 있고 지금까지
아마 한 몇만 명 이상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매년 그래도 한 5천 명 가까운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재 교육을 접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영재 기업인 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쪽으로 좀 더 전국에 자기랑 관심이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런 기업인 교육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 소외계층 학생들은 사실 영재 교육의 그 접근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이 없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뭔가 좀 잠재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멘토들하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지 못했던 많은 영재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카이스트에서 특별한 진로 캠프가 있어서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기 위해 찾아간 것은 영재 교육의 원조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이렇게 카이스트 들어가 보네요, 저희가. 애들이 카이스트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곳에서 만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맞이해서 중학교 1학년들 학생들이 지금 찾아와서 학생들이 자리에 앉으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오늘 카이스트에서 펼쳐질 즐겁고 유익한 캠프가 과연 무엇이길래 부여와 전주에서 먼 길을 달려 이곳 카이스트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행사는 자유학기제에 맞춰서 중학생들에게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이공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해서 이공계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 분야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캠프입니다.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교과 중심에서 벗어나 동아리, 예술 체육 활동, 진로 탐색 등 참여형 체험 활동을 하는 교육 제도인데요. 1학년 학생들이 시험 없이 자기의 꿈과 진로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학기죠. 내 친구들이. 네, 재밌어하고 좀 부담이 없죠. 확실히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시험을 치면 많았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학기제 1년 동안 좀 여유 있게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렇게 인기 많은 그런 데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는 대학의 특성을 살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연간 10회 이상 진행하고 있답니다. 카이스트 재학생들하고도 같이 만날 친구들에게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죠? 저희가 학생 8명당 카이스트 학생 한 명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모인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6개 학과 소개로 첨단과 진로체험 캠프의 첫 번째 프로그램 진로 멘토링이 시작됐습니다. 멘토링 시작 전 학생들은 미리 진로, 학습 방법 등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적어 제출했는데요. 이 쪽지에 적힌 질문을 카이스트 재학생으로 구성된 멘토 군단이 읽어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답을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애정 어린 조언에 미래 과학도들의 눈은 반짝반짝한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도 무엇을 얻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들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뭔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지금 뭐해요? 아니 뭘 그렇게 들여다보... 아니 게임? 지금 멘토링 끝났다고 다들 게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이들이 VR과 AR이 뭔지 또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이 뭔지 VR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카이스트 캠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그러나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 최첨단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오늘 학생들이 만들어볼 가상
증강현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최근 게임을 넘어 산업 분야 교육 현장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을 보기 위해선 HMD라는 기기가 필요한데요. 오늘 학생들은 이 기기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하네요.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는 진짜 이렇게 재미,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조금 어렵게 가르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렵게 다고 그런데 이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고 나도 할만해요라고 이렇게 꿈을 바꾼 아이들이 꽤 많이 나타나요. 진로 교육에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해본 것과 그냥 말로만 들은 거의 차이는 굉장하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활동 위주로. 네. 모든 학교에 프로젝트를.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시험 볼 때야 지금 거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불타오를 것 같은데요. 자기의 그 의욕들이. 막힐 땐 친구의 도움도? 이 친구는 안 되겠다.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둘씩 HMD의 형태를 갖춰갑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체험하는 것도 맞고 요즘 시대에 걸맞게 4차 산업과 비슷한 거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좋았어요. 눈빛을 보면 애들이 몰입하고 있다는 게 딱 보여요. 그냥 재밌어요. 예. 만들기 재밌어요. 이게 아니네요. 뭐 4차 산업에 걸맞고 막 이런 인터뷰가 어허 너희들 너무 잘해. 완성된 기기에 휴대전화를 넣은 뒤 착용하자. 직접 만든 기기로 보니 더 신기하게 느껴지죠? 이런 걸 직접 만든다는 자체가 직접 만들고 자기 휴대폰으로 직접 보고 그러니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렇죠. 재밌어야죠. 그리고 저걸 집에 가져갑니다. 첨단 과학을 저거. 경험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 부모라면 누구나 다 저기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네. 이런 교육을 학교 내에서 받기가 좀 어려운 것들을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카이스트 학생들이 직접 멘토링도 해주고 또 융합 과학 수업 체험도 할 수 있고 너무나 괜찮은 네. 그런 수업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 다녀오셨는데 이 캠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캠프는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직접 그 자유학기제를 네.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캠프인데요. 이건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교육부에서 매칭을 시켜서 카이스트에 이번에는 어느 학교가 갑니다라고 해주시는데 교육부에서 대체적으로 다양한 학교가 이 체험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뭐 농어촌 학교도 오고요. 도서벽지 학교도 오고 대도시 학교도 오고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융합과 캠프의 효과, 가장 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막 책 위주로 뭐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사진만 보고 이제 끝을 내는데 맞아요. 여기는 직접 자기가 모든 걸 해보고 만져보고 서로 도와가면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함께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즐겁고 재밌으니까 과학이 어렵지 않다.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재 교육을 사실은 받고 싶지만 상황상 또는 뭐 시험에 떨어져서라든지 받고 싶었던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영재 교육의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게 다양하고 많은 영재들을 좀 키워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영재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 곳 더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미래의 영재 교육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시 카이스트를 찾았습니다. 영재 교육의 문턱을 조금 낮추고 접근성을 높인 사이버 영재 교육이죠. 우리나라는 전체 학생의 약 2% 정도를 대상으로 영재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15%를 대상으로 영재 교육을 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맞아, 너무 힘들어요. 교육 받기가. 그런 이유로 카이스트에서는 영재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은 학생에게 주기 위해 사이버 영재 교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영재 교육 기관들의 대부분은
선발을 통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 교육 대상자를 먼저 뽑아요. 그래서 면접도 보고 지필고사도 보고 뭐 또 여러 가지 서류들에 기반해서 학생들을 뽑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부 선발이라고 부르는데 장기간에 학생들이 교육한 결과를 가지고 이 학생이 영재성이 있다 없다 혹은 영재 교육을 이수했다 안 했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기존의 영재 교육과 차별화는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이버 교육이라고 하면 동영상 교육을 떠올리기 쉽지만 맞아요. 이곳에선 동영상이 아닌 이북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질문을 있으면 그걸 이렇게 입력을 해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이걸 제대로 듣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피드백도 그러면 피드백도 주고 있습니다. 즉시는 아니고 이제 즉시는 나중에 아니고 예. 아직 몇 개는 제가 이렇게 남겼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확인이 가능한 그 보통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듣게 되어 있어요. 저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제출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 카이스트 조교들이 그 학생들이 다 이렇게 보고 채점을 하고 아예 답변 거의 주관식도 많고 네네.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또 그 학생한테 주죠. 교육 후 선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멘트를 쓰니까 본인의 생각을 읽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얘는 여기성이 있다 없다를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의 약간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 부분들을 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제 멘토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줌으로써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 대부분의 이제 영재 교육원은 그 이미 영재가 된 아이들을 시험으로 뽑거나 뭔가 이게 보여서 그렇잖아요. 이미 다 드러난 아이들을 이제 뽑잖아요. 네. 근데 잠재력 있는 아이는 거의 기회를 못 잡거든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계속 그런 기회를 못 잡고 못 잡고 잘하는 아이는 계속 기회를 잡고 그게 틈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모든 아이들이 관심 있는 아이들 듣게끔 오픈을 해준 좋은. 다음에 네. 이런 여러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아이가 점점 자기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부터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다양한 교육 과목으로 구성된 이북으로 학습한 뒤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죠. 동영상도 선생님도 없지만 사이버 영재 교육원에는 학습 도우미 튜터들이 있습니다. 저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입니다. 카이스트 학생들로 이루어진 튜터는 궁금증과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학생들의 개인 지도 교사인데요. 와. 학습 중 생긴 질문을 강좌 게시판에 남기면 답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원래 교육봉사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사이버 영재 교육원 튜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가 과제 피드백을 한 차시마다 해주는데 이 과제 피드백을 아이들이 받고 나서 그 다음 과제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가 가장 보람 깊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려면 탐구 과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로 따지면 일종의 수행평가 같은 건데요. 스스로 생각하며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인 만큼 과제 역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본인의 생각을 잘 담아낼수록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이제 그 어떤 실생활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위주로 이제 좀 많이 본인이 하고 그런 있고요. 주제를 정하고 탐구를 수행하는 건 아닌가요? 예. 저희가 이제 주제를 주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저희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 사이버 교육이 또 끝까지 수료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사실은 좀 낮잖아요. 중도 그렇죠. 포기하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끝까지 탐구 과제 이걸 하는 아이들은 정말 이 그 프로그램 통해서 굉장히 성장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재 아이들 특징 중에 하나가 과제 집착력, 네, 열심히 맞아요. 하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과제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막 제도인 여기 안 보니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해서 하지 않는 한 이건 끝까지 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끝까지 해내는 애들의 또 봐주는 멘토까지 있으시고 그렇죠. 결과 보고문까지 보니 보여주고 또 그걸 또 피드백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이 아이들이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여름 방학 때. 캠프에 이 박사님 정말 저는 불러요. 맞아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나서 한 번 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온라인으로만 보던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면서 같이 활동하고 네. 되게 정말 친해져서 가고 어떤 아이 막 울면서 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약속을 내년에도 꼭 열심히 해서 여기서 또 만나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 간의 격려와 지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법을 터득하고 왜라는 생각을 통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가지며 실생활과 연관된 심화 학습으로 흥미를 높이고 인내심, 도전감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학기가 끝난 뒤에도 영재 교육은 계속됩니다. 바로 방학 캠프인데요. 이공계 명사의 특강, 튜터와의 만남, 창의적 프로젝트 등 알찬 프로그램들로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선물하고 늘어난 교육의 기회로 더 많은 과학영재가 발굴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계 리더를 키우는 미래지향적인 영재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네,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가 해를 갈수록 거듭할수록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문턱이 너무 높다 하는 네. 지적들이 많은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문턱을 더 낮춰야 될지 어떨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부원장님부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영재 교육 문턱은 지금보다 더 낮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많은 아이들이 낮춰져야 된다. 낮춰져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기회를 못 가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좀 더 영재 교육을 기회를 가지고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좀 받고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교수님 생각에는 그 영재 교육의 문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역시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영재 교육은 5년 단위로 이제 영재 교육 지능 종합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4차 영재 교육 지능 종합 계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재 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다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영재 교육은 그냥 지금 재능이 이미 발현돼서 탁월한 그런 성취를 보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잠재력이 있고 지금 막 발현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도 다 고르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 즉 영재 교육이 재능 개발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영재 교육을 경험하고 더 이제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 친구들은 네. 그 다음 단계의 본격적인 또 영재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시스템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교육의 플랫폼이라는 말이 저는 정말 가슴에 딱 와닿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지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부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재교육에서 어떤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또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부모는 제가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네. 왜냐하면 부모는 유전자를 주기 때문에 맞아, 선천적인 어떤 능력을 물려주기도 하고 플러스 그 자녀의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 환경을 제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에 가장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영재 교육에서 부모 교육이 꼭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아. 부모가 변해야지 네. 아이들만 교육받고 부모는 그대로 그냥 과거의 인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어떤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미래 영재 교육에서는 부모 교육에 참여의 횟수가 적으면 수료를 안 시켜요. 필참을 해야 돼요. 특히 의사소통은 개방적인 의사소통, 아이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했을 때 왜라는 질문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사실은 다 답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도 아이의 이 재능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양육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밥하는 데 와서 계속 물어보면 밥을 못해요. 계속 대답하다가는 인내심. 이게 참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제일 가까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네. 그 기회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아, 어딜 맞아요. 보내야 돼. 우리 집에 그게 맞아요, 없어. 맞아요. 운이 없어서 나는 안 돼. 뭐 사이버가 뭐 어떻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내가 선생님 될 맞아요. 생각은 못해 거든요. 양육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는 게 물어보면 시켜 먹는 걸로. 아 밥보다 중요한 그거 생각해 보자. 앉아봐. 오늘 저녁은 저기 외식이다. 해가지고 앉혀서 아, 한번 얘기를 해줘야겠네. 네. 그렇네요. 아, 다시 한번 그 부모로서의 양육 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부원장님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실제 연구에 의하면 유아 영재들 부모님들을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 영재로 판별된 아이의 아버지하고 일반 아이의 아버지하고 둘이 이제 아이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 봤더니 유아 영재로 판별된 아이의 아버지가 일반 아버지보다 한 두 배 정도 시간을 훨씬 많이 보내고 있더래요. 두 배 정도 도서관도 더 많이 가고 서점도 더 많이 가고 책도 같이 읽고 그리고 아이가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너는 참 재밌는 질문을 하는구나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이런 칭찬 한마디 뭐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엄마들 같은 경우도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실험 세팅을 만들어 놓고 아이가 어떤 퍼즐 같은 거 어려운 거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옆에서 코칭을 하나 봤더니 그 일반 엄마들은 애가 막 하니까 답답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답을 딱 보여주죠. 저요. 제가 그러거든요. 답답해가지고 여기 뭐 소리가 안 맞잖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영재와 엄마들은 보니까 힌트만 주는 거죠. 아, 네가 하긴 했는데 그걸 조금만 돌리면 뭐가 좀 안 맞지 않니? 조금 돌리면 어떨까? 라든지 힌트만 주고 절대 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다. 기회를 그런... 뺏었네요, 제가 오히려.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희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거나 뭔가 같이 하기보다는 어디 좋은 학원이 있을까? 네. 어디 혹시 나는 우리 아이는 혹시 못 보내고 오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맞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하기보다는 먼저 책을 좀 읽으시고 맞아요. 네. 먼저 텔레비전 보시면서 책방 오는 이런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같이 도서관에 사실 도서관에 가보면 와 있는 맞아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좀 계세요. 같이 와가지고 계시. 그때 뭐 꼭 아이하고 같이 책을 읽어도 괜찮지만 엄마는 엄마 책 읽고 애는 애 책 읽고 우리가 얼마 뒤에 만나자 이러면 아이가 생각해도 엄마 어른 됐어도 저렇게 책을 읽으니 나도 읽어야겠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이한테 모델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좀 진짜 엄마는 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이고 오늘 진짜 엄마의 책임감이 굉장히 굉장하구나. 엄마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따라 할 거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주변에서 그렇죠. 근데 진짜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따라 한다면 진짜 고칠 게 정말 수만 가지인데 큰일 났다. 이제 네 양육 태도를 많이 바꿔야겠네요. 두 분은 영재들을 참 많이 가르치고 길러 오셨잖아요.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될 점이 있으면 이런 게 좀 달라져야겠다, 보완돼야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반인들의 영재 교육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재 교육은 그냥 특정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영재 교육의 혜택을 받고 정말 이 영재 교육은 특정 지금 이제 그 막 재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특히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교육감님들이 조금 영재 교육은 정말 이게 특별한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키우는 정말 보편복지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고민이 많으신지 예. 느껴집니다. 맞아요. 부원장님도 네.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되면 좋을지. 전 세계에서 정말 영재교육 우리나라 빼고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영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는 지금 줄어드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영재교육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러 와요. 배우러 왔는데 와서 듣는 소리는 아 우리는 이제 영재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저도 2003년부터 영재교육 강사를 사실은 했거든요.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너무나 너무 공감해요 사실. 네. 하다못해 영재 아이들의 준비물 사는 것부터 예산이 너무 삭감되니까 실험을 바꿔야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이거 꼭 보시면 예산 좀 꼭 많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다양한 키스톤들을 찾아서 만났던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지민 씨는 어떠셨어요?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얘기였고 내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남 얘기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엄마로서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과학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구나. 나라의 지원이 조금 더 잘 되면 보완이 되면 네, 더욱더 밝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영재들을 가르치셨던 손미연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오늘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든든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 영재 그리고 과학교육이 진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지만 과학 영재들을 위한 키스톤 프로젝트는 계속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런 키스톤 분들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귀를 모아서 한번 응원을 해볼까요? 네!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화이팅! 화이팅! 저는 정말 영재 교육이 요즘 굉장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막 그 이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이 아이를 위해서나 이렇게 정말 잘해야 된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점 기운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차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점점 많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재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끙끙 앓고 있던 속으로만 앓고 있던 그런 고민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의 영재를 키우려면 사실은 온 나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 명 한 명의 인재의 가치는 저희가 값으로 매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단 이 아이들이 정말 이기적인 영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정말 올바른 인성 그리고 나중에 정말 국가와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키우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자신도 다짐을 하고 같이 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